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였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6. 그게 되도록 A와 B의 문자를 해주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그치,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한 이유는 이런 거죠. 얘가 일단은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죠? A의 마이너스 16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 다시 계속 정리합시다. A의 x-4의 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고 아마 이거를 풀다가 포기한 학생들이거나 모르는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질문이었을 거야.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는지 위로 볼록하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근데 수학에서는 이런 거거든. 모르면 두번 푸는 거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 푸는 거야. 케이스를 분류하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겠구나. 이거 치워야 되겠다. 문제 달라? 아, A가 음수래? 오케이. 그럼 질문이 안 되는데. 그럼 A가 음수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볼록하게 생겼죠?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여기가 4예요. 다음.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야. 여기가 지금 X란 말이야. X가 4예요. 그러면 1과 3은 얘의 왼쪽에 이렇게 있겠죠?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x가 1부터 3까지라는 얘기는 얘의 점들이 x가 1부터 3까지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 오른쪽은 그려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고 나머지들은 그려지지 않는 그래프예요. 온전한 이차함수가 아니지. 왜? x가 범위가 한정지어지니까 1부터 3까지라고. 그러면은 최대값은 여기죠. 뭐예요? 3 넣으면 F3. 그게 바로 최대값이라고요. 1을 넣어서 여기 높이 F1이죠. 이게 최솟값이에요. 최대값이 2라고 그랬거든요. 3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는 거지. F3은 2야. 최솟값 마이너스 6이랬죠. F1은 마이너스 6이야. 대입해서 AB 연립하시면 됩니다. F3이 2니까 3을 집어넣으면 VA-24A. 그럼 뭐냐?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B는 2. 3 집어넣은 거예요, 3.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6이래잖아. 집어넣은 거예요. 변변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a, 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음수 맞죠? 그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어서 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b는 14. 그래서 b 마이너스 a는 15. 정답 5번이 돼요. 다음. 85번으로 넘어가요. 13이야? 14인데? 왜? 1 집어넣으면 3, 4만 9 마이너스 7A 맞는데 왜? 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3이네? 미안합니다.
정답 4번이네요. 아까 그거. 85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거 잘 봐라. 이거 잘 봐라. 오늘 여러분들 테스트 봐야죠. 기출. 뭐래? 어, 파리가 앵앵인데? 아, 보고 싶다. 그래. 테스트 보지 말자. 마플 채우라. 그냥 이따가 테스트 볼 시간에 차라리 마플 채우는 시간 합시다. 질문하면서 마플 채우세요. 아시겠죠? 이게 각 학교 고등학교에 되게 많이 나와서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것들은 니네들이 잘 하는 거 알거든. 물론 못하기도 하지만. 근데 얘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A가 여기 1차 항에 있기 때문에, 보자.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은, X 좌표가, 즉, 꼭지점의 X 좌표가 2분의 A야. A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2분의 A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어디서 최대를 갔는지, 어디서 최소값을 갔는지 그게 불확정이거든. 불확정? 부정? 부정?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보자. 위로 뒤집어져 있죠? 위로 뒤집어져 있는데 잘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푸나 잘 봐봐. 푸는 방식을 외워버리셔도 괜찮아요. 아이씨, 이거 치워버려야지. 어차피 오늘 수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밖에다 내놔야지. 여기다가 아이, 공간이 없어서 네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 할게요. 잘 보세요. 꼭지점이,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2분의 A야. 전부 다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A고, Y좌표는 4분의 A제곱 양수예요. 어, 근데 A가 2보다 크다. 내 문제 똑바로 안 봤네. 이거 2분의 A, 뭐야. A가 2 이상이래. 그럼 4번 그릴 필요가 없네. 원래는 이게 없어야지 문제가 그런데 이게 있었구나. 에이, 그냥 풀자. 2분의 A가 1 이상이죠. 그럼 2분의 A가 1 이상이니까 1이 어딨어요? 여기 어딘가 1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집니다. 최대값은 1에서 갖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져요. 그거를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번 푸셔야 돼요. 그게 여기 있던가? 1등급 쪽에 있던가?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럼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경우.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인 경우.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기. 해서 네번 푸셔야 되거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다르거든. 그거 문제는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됐죠? 최대값이 4이, 어, 왜 지웠냐. 자, 얘를 fx라고 했을 때, 아까 봤듯이, f의 1이 최대값, f의 마이너스 1이 최소값, 자, f1이 4니까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4. A는 5. 정답 4번입니다. 됐어요?
88번. 그냥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랬잖아. 그럼 저 식을 2차식으로 만들어야 돼. 단, 한 문자로 정리된 2차식을 뽑아내야 돼요. 한 문자로 정리된 2차식을 어떻게 만들까? 한 문자로 정리된 2차식.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y는 3-x를 y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x제곱, 3-x의 제곱. 했잖아, 2차식. 그럼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푸시면 안 되고 그냥 푸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x에 관한 이렇게 2차식을 만드셨으면은 문자 x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문자 x의 범위가 0 이상이죠?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y가 0 이상이죠. 근데 y가 3-x예요. 그래서 3-x가 0 이상이다. 요게 숨겨져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x가 3이야. 요것을 찾아냈어야 되는 거야. 2차식 뽑고 그 문자의 범위 찾고 그럼 이제 그림 그려서 1, 0부터 3까지 여기 어딘가가 0, 3은 여기 어딘가가 3.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하늘아, 이해 가고 있니? 안 가지? 어디서 최대값 가죠? 어? 어? 최댓값. 정의역이 x의 문자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잖아. 이 노란색이 내가 그리는 그래프라고. 최댓값 x가 얼마일 때야? 어? 맞아. 3일 때야. 그래서 3을 집어넣은 f3이 최댓값.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하늘아? 아니,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어디야? 그래, 그걸 보고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1, F1이 최소값이에요. 자,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은, 3을 집어넣읍시다. 4, 3, 12, 6, 18. 그리고 최댓값 18, 최소값은 6. 최댓값과 최소값의 합은 24.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잘라고 폼 잡고 있어? 진짜 너도 징하다. 왜? 숙제하려고? 근데 다 못한 거야? 보자. 숙제 제대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문제가 뭐니? 어렵니? 이게 많이? 어려울 리는 없을 텐데. 많이 어렵지 않은데. 두 양수의 합이 10일 때 어떤 두 양수가 있대요? 그럼 두 양수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A, B라고 하자.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은? 두 수의 곱. A 곱하기 B지. 근데 최대값 구하래잖아. 뭐 해야 돼? 2차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A 곱하기 B를. 자, A 곱하기 B는요. B가 뭐예요? 10-A죠.
이렇게 만들면 끝이잖아. 2차식 나왔잖아. 이제 끝났니? 아니. A도 양수, B도 양수. 근데 B가 10-A지. 따라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이거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2차씩 뽑아서 그냥 이거 풀려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A가 5일 때 최댓값 25를 갖게 됩니다. 여기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25에서 최댓값을 갖습니다. 주인도 줄여. 너도 줄여. 내 수업이 그렇게 졸린가? 정석쌤이한테는 안 좋을 텐데, 이거. 하늘이 자? 하늘이 안 자지 않아? 나가서 자? 응? 아, 그래서 너가 그 자리로 가는 거야? 안 보이니까? 거기서 자려고? 사각지대에서? 사각지대는 아니고 사각지대 쌤 눈을 잘 보는데 칠판이 없어. 칠판이 아니야. 이게 칠판 여기 있어. 아니, 안눈 별로 없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A에서 만나고, 아, 이거 RPM에서도 있었고 센에서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몇 번을 보는데. 3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역시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죠? 3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를 2차식으로 만들어야죠. 수민아. 근데 a, b가 어떤 놈이냐면 p점인데 그 p점은 2차 함수를 따라서 움직인대. 그럼 a, b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예요. 그래서 b 대신 집어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그래서 2차식이 뽑아졌으니까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왜? 2차식 만들면 계속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a의 범위를 찾으시라고요. 집어넣은 거야. 왜? A와 B의 관계식이 왜 이래? P점이 얘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냥 A, B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푸드냐?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냥 푸시는 게 아니라 A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졌으면 A의 범위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문제에서 P점이 A를 따라서 움직여서 C까지 간대. 그럼 P의 X좌표가 A잖아. P의 X좌표가 A니까 X좌표는 0에서부터 이 노란색의 X좌표들, 노란색의 X좌표들 0에서부터 여기 C점이 지금 4거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거든. 얘가 S축이랑 만나는 점이 1이랑 4야.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되거든. 문자 A의 범위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여기가 1. 근데 A의 범위, 여기가 3.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그럼 0부터 4는 저 멀리 있어. 자, 이제 하늘아, 최댓값은 A가 얼마일 때야? 4일 때. 최소값은 A가? 그래, 1일 때야. 그럼 1일 때 3이 최소값. 최소값은 찾았다.
최대값은 4를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죠. 339 더하기 3, 12가 최대값이에요. 네. 갔다 오세요. 다음 91번 어떻게 해야 될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얘를 2차식으로 변환을 해야 돼.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근데 보니까 깔끔하게도 y제곱은 4-x제곱이에요. 그걸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x에 관한 2차식으로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완전제곱식 당연히 만드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8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8. 그럼 꼭지점이 1,8 어떻게 돼? 1,8.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2차식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니? 유리마? 넉넉히 보지 말고 2차식 만들었잖아. 이제 뭐 해야 돼? 하늘아, 뭐 해야 돼? 2차식 만들고 나서 뭐 하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X의 범위를 찾으라고. 그 문자의 범위를 만들라고. 계속 똑같잖아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4-x제곱이 여기서 조건이 나오거든? 얘가 y제곱이잖아. y제곱이 4-x제곱이잖아. 근데 x, y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y제곱은 0 이상. 따라서 x의 범위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고 이렇게 찾아지게 돼. x의 범위가. 이걸 할 줄 모르거든 애들이. 이거는 뽑아 애들 다. 근데 이걸 못한다고. 어, 그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x의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2,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져요. y제곱은 0 이상 맞지? 됐잖아. 저희 식에서 저거를 만들 줄을 몰라. 뭐라고요? 이거에서 이거 할 줄을 모른다고? 네. 진짜 모르는데. 넘기자. 이거 할 줄 몰라? 이거 모르냐고. 그래서 그다음에 어디? 아, 4-x제곱? 이걸 2차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그래서 y제곱을 소거시키려고 y제곱은 4-x제곱을 대입했어. 당연하지. 저거 네 거라니까. 너 전용이야, 전용.
질문.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돼. 이해하려고 해야 돼. 아, 이거는, 야, 이거 중3 때 배운다고,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거. 아니, 왜, 그러면 만약에 x-3, x+3이면은 저거 이 다리에 3 넣으면 돼요. 어, 그렇긴 한데. 잠깐, 여기. 잠깐, 스탑. 얘 2차 함수 그림 그려보자. 어? 맞니? 뭘 찾으래? X축 아래 있거나 같은 거 찾으래. 어디야? 여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야. 나 너 맨 처음에 상담할 때 수학상 한번 했다고 들었는데. 저요? 응. 네. 아, 이거 안 했어요. 다 항식 1단원에서. 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다 훑었다고 들었거든. 아니요. 1단원에서 현우진 선생님이 얘기한 거 보고 끝났어요. 아, 그랬어? 네. 괜찮아. 응, 나랑 하면 되니까. 나 개념 하면서 하잖아.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 너희들 정리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해 안 가는 거 있나 질문하길 바라고 있고.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해요. 대머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치, 옛날에 초창기 강사 때. 점선할 때 점선 이런 거 점선할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 대칭축 0. 그게 되는 원리가 뭐예요? 어떨 땐 직선이고 어떨 땐 드르륵 되는 건데 누가 나 어떻게 설명을 해줘? 네. 마찰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 설명 더 해? 한성 선생님은 마찰의 임계점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센스가 부족하다고 하자. 센스 부족. 아, 그분은 내가 인정하시는 분이지. 뭐 정승동 쌤, 한석원 쌤 그런 분들은 수업을 재미가 없지는 않아, 그치? 이러시면서 이러니까 재미가 없지는 않는데, 아 정말 수업 내용이. 그러니까 나는 강사로서 보잖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치? 수업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지만 다 보는데 원리적으로 설명하시는 스타일이야. 원리. 아, 그리고 최상위권 애들에게 좋은 거.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보지 마세요. 현우진 거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너 하다 보니까 어땠어? 미쳐버릴 뻔했지? 아니, 되게 이해 안 되는 걸 당연하게 말하고 스킵하고 넘어가요. 중학교 때 문제집 아마 찾아보시면 이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해봅시다.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에, 근데 뭘 구하래? 둘레 길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래. 둘레 길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2점 아니면 2점을 A로 두는 거야. 자, 여기가 A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지.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될 때, 그럼 둘레 길이는 2A, 4A.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이 길이는? 핑크 길이는?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A에서의 얘 Y좌표. 얘 Y좌표가 이만큼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얘 Y좌표는요, A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4-A제곱이 저거 길이야. 근데 그걸 몇 배 해야 돼? 두 배. 왜? 양쪽이니까. 그래서 둘레에 관한 식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둘레의 길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래. 둘레 길이가 최대. 얘가 최대일 때. 어. 사각형의 둘레. 2a, 2a, 4a. 이거 두 개. a를 집어넣은 요게 핑크의 길이야. 아, 네. a를 집어넣어야죠. 높이. 높이 구하려면. 하늘아, 이해 가니? 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의 제곱 4a 플러스 8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 끝났니?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 2차식 뽑아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써먹겠지만 써줘야 돼. 안 써먹지만 써줘야 되는 게 뭐야? a의 범위 0부터 2까지. 왜 0부터 2까지인지 이해가죠? 0부터 2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지.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A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되잖아. 이거 안쪽으로 열로 넘어가도 안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난 지금 A는 양수라고 놓고 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어쨌든 얘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A가 1일 때 둘레는 1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 직사각형을 구해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얼마? 2. A가 1이면 2가 되는 거잖아. 둘레의 길이가 최대 1대 넓이 구하래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 3 되는 거죠. 따라서 넓이 4번 6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될 때 A를 찾아서 변의 길이를 다 구한 거예요. 변의 길이를. 그래서 넓이를 구한 거예요. 정리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 10이 둘레예요? 어, 10이 둘레야 지금 현재. 이게 둘레에 관한 2차식이야. 둘레에 관한 2차식이고 둘레가 2차식이 최대가 되는 거. 이 식 전체는 10이 최대지. 그러니까 둘레의 최대는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둘레가 최대가 되는 건 A가 움직이면 막 모양이 바뀌니까 둘레가 바뀌잖아. 근데 어쨌든 그 둘레, 이거 둘레가, 어? A가 1일 때 10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A가 1일 때 둘레가 최대인 10이 되고, 그때 넓이 구하래잖아. 넓이. 구하라는 건 넓이야. 둘레가 아니라. 그러니까 넓이 구하려고 A가 1인 거니까 그때 변의 길이를 다 구해놓은 거고 그래서 넓이를 계산한 거고. 파이팅. 너 키 얼마니? 키 되게 크지? 70 될 것 같은데? 168 되게 크다. 다행히도 크던데? 근데 얼굴이 되게 조그매 얘. 키에 비해서 얼굴 되게 좋네. 다음 넘어가도 돼요? 607이요. 그러니까 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뭐를 최대로 하려면? 지금 뭐의 최대값이야? 뭐의 최대값? 하늘아! 유림아! 문제 읽어. 뭐의 최대값이야? 뭐가 최대가 돼야 돼, 지금? 어? 넓이. 그렇지. 넓이를 최대로 하려면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출입구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럼 출입구의 넓이를 2차식으로 만들어야 돼. 활용 문제 나온다니까? 넓이를 2차식으로 세워야 돼요. 그럼 어디를 문자로 잡을까?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게 이등변 사각형이래요. 대칭된대요.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높이 2죠. 그렇죠? 높이 2예요. 자, 선생님은 어디를 A로 잡을 거냐?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A로 잡을게요. 아니, 사실 여기에도 되고, 요만큼의 길이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만큼의 길이를 A로 잡아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X로 하든 A로 하든도 상관없고. 문자 종류도 상관없고, 상관없는데 그냥 저기 저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 넓이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얘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 밑변의 길이가 뭐가 돼? 대답. 그렇죠. 2a죠. 이 길이가 2a예요. 그러니까 넓이는 2a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될까? 잘 봐. 얘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2죠. a 빼야죠. 그럼 요 길이가 2-a야. 맞니? 근데 얘가 길이가 2, 길이가 2, 1:1이야. 얘도 1:1이겠지. 그지? 왜 멍 때리고 있니,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2, 높이가 1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 전체가 4니까. 이해가 안 가냐, 하더라? 아니, 4의 절반일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삼각형이랑, 이거 삼각형이랑, 여기가 직각이니까 닮음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예비고1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해. 야, 중학교 것에 중요한 점은 있어. 중학교 때 공부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 안 그러니까 도형 계속 접하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이런 거. 괜찮아. 지금부터 문제를 많이 풀면서 네가 감을 길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도형은 그런 거야. 감을 길러야 돼.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요 핑크의 길이가. 그래! 2-a지. 아, 이렇게 큰 거랑 조그만 거랑. 아니에요? 걔도 닮음이야. 다 닮음이야, 여기서. 넓이 2차식 만들었다. 끝났니? 얘 지금 그렇네? 이러잖아! 사각형이잖아! 내가 열불 터져 안 터져?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야, 전기하자. 힘이 쪽 빠져, 내가 지금. 2분의 1을 왜 안 곱하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솔직히 있지. 이거 완전 제곱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지 이해 안 가는 사람, 변형,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어? 그니까 중3 때 네가 수학 공부 놨었다며. 그래서 그래. 이거 중3 때 하는 거거든. 저거 플러스 2 있잖아요. 플러스 2를 생각해 해놨는데 진짜 어려워요. 시작하고 어려워요. 그래. 자, 근데 끝났니? 아니라고. 그렇지. 범위 만들어. 좋았어. 잘했어. A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A가 뭔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A거든. A는 최대로 길어져도 2, 줄어들어도 길이니까 0.
그래서 A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야. 그냥 범위 잡는 거예요. A가 0이 되면 넓이가 출입구가 0이 되겠지, 넓이는. 아, 그렇지. 아, 그럼 등호 빼. 빼, 그러면 빼도 돼.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넓이는 A가 1일 때 2가 최대 넓이에요. 근데 출입구의 높이 찾으래죠? A가 1일 때죠? 높이 얼마겠어요? 그렇지. 1이지. 어? 뭐라고? A가 1일 때 넓이는 2가 최대 넓이야. 높이가 1m밖에 안 돼? 그럼 뭐 출입구가 뭐 1m밖에 안 돼? 그럼 나같이 키가 180에 가까운 사람들은 잘 못 들어가지. 수그리고 들어가야지. 가까운 사람 180에. 여기서 내가 가장 키 크잖아. 여기서 나보다 키 큰 사람 없잖아. 아니야, 내가 수민이보다 커. 야, 내가 아무리 작아도 수민이, 너 키 몇이니? 진짜? 더 커 보이는데? 172.5. 우리 키가 비슷했네. 내가 옛날에 총각 때, 어렸을 때 160 하자. 14번 서수령. 야, 니네들 답지 안 뺏었다 이거 알고 있지? 니네들 학교에서 풀이 보라고 혹시나 채점도 하고 풀어야 망정이지. 풀지도 않는데 뭔 채점이며 뭐며 오답은 뭐 보면 안 되죠. 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는 게 낫죠. 풀이 보지 마세요. 되게 안 좋아요 그거. 나중 되면 풀이를 계속 보게 돼. 절대 보면 안 돼, 항상. 어,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내가? 아니, 쌤이 물어봤는데, 쌤 풀이가 이해가 됐다. 내 풀이가? 아, 그때 내가 카톡으로 날린 거? 아. 보자. 저 얼굴 되게 작지, 쟤? 마스크랑 안경이야. 모자라서는 저거 다 흘러내릴 것 같아. 얼굴 되게 작아. 자, 614번 빨리 합시다. 이 참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m1 x n1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1, 베타 1. 그러면은 무슨 얘기야? 얘네들이 만나는 거니까 결국엔 이 얘기지요. ax의 제곱 플러스 b-m1x 플러스 c-n1는 0. 이게 바로 둘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지. 이해 가니?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1과 베타1이 돼요. 다음. 이번에는 얘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2, 베타2에. 그러면은 ax의 제곱 b-m2x c-n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2, 베타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알파1 플러스 베타1은 얘는 뭐야? 이게 두 근의 합시죠? 알파1 플러스 베타1. 알파2 플러스 베타2. 알파2 플러스 베타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거죠. 근데 둘이 어떻대? 같대. 그럼 둘이 같으면 양변 마이너스 곱하고 양변 A를 곱하고 양변 B를 빼자.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서 결국 정리하면 M1은 M2라고 정리가 돼요. 결국엔 무슨 뜻이냐? 여기 무슨 뜻이냐? 둘이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의 합이 같은 누구랑? 얘네들이. 그러면은
둘의 기울기는 같다. 이게 사실 기하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기하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기하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참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가 알파1, 여기가 알파2야. 아이고, 베타1이야.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기울기가 똑같아. 평행해. 여기가 알파2, 여기가 베타2야. 그러면 여기 점의 x좌표의 합과 여기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둘이 똑같다고. 기하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619번. 뭐? 연립한 거예요. 연립! 이 참수랑 직선이랑 연립! 그럼 뭐라고? 다시. 평행이라는 의미죠. 어. 19번.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2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gx가 알파 콤마 f 알파 베타 콤마 f 베타에서 만난다. 함수 y는 gx 마이너스 fx가 x는 2에서 최대값 4를 가질 때. 자, 보세요. 와이는 fx와 y는 gx가 2점, 2점에서 만난데, 그러면은 fx와 gx를 연립한 얘는 0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 이해 가니? 연립한 거잖아. 그럼 전체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gx-fx는요. 똑같은 식이죠? 얘 두 근도 알파랑 베타인 거 이해 가지? 자, 근데 문제 여기 보자. y는 gx-fx가 gx-fx가 x는 2에서 최대값 4를 갖는데 x가 2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 그러면 gx-fx라고 하는 식은 F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2차 식이거든요. 얘가 X는 2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 여기 음수. 최대값 4를 가져야 되니까. 근데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2됐거든? 그럼 마이너스 FX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2에서 최대값 4를 갖게 되거든. 이게 왜 마이너스 2인지 모르겠어? fx 앞에 마이너스 있지.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2래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야 돼. 됐죠? 그래야지만 2에서 최대값 4를 갖게 되고요. 19였잖아. 지금 그러면은 얘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지. 그럼 얘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그치요? 전기합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전체 나눠버릴까? 중학교 때 풀었던 방식으로 해볼까? 근의 공식 증명 과정 같이. 그치? 그래서 두근이 찾아져요. 근데 사실 짤데기 없는 짓이었죠? 자, 전개합시다.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거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2. 지금 우리가 뭐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되죠.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에서 찾는 거죠. 거기서 각각에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너 질문 아니었어? 다 됐어? 22번이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얘를 2차식으로 만들어야죠. 얘를 2차식으로 만들어야죠.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을 뽑아내야 돼요. 얘의 최대값 구하라니까. 그러면은 알파 베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2차식이 찾아졌죠. 뭐야? 8K 됐죠? 2차식 찾아졌고, 다음 K에 관한 2차식이 나왔으면 K의 문자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문자 K의 범위 어떻게 될까? 어디서 나올까? 어떤 단서에서? K의 범위 어떤 단서에서 찾아질까? 바로 이거예요. 두 실근이랬거든. 그러면은 얘의 판별식을 갖다가 해주면은 1-K 플러스 4가 되고요. 얘가 0 이상. 그래서 K는 5 이하 범위가 나왔죠. 그럼 K가 5 이하인 상태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니? 하늘아, 어디서부터 이해한가? 수민아, 언제 잘 거야? 잘 깼어? 이제 봐봐, 주머니에 손 넣고선 유독 가만히 있잖아. 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얘 최대값 구하랬거든? 그럼 얘를 2차식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돼. 근데 2차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근과 계수 관계를 집어넣었더니 K에 관한 2차식이 나왔어. 그럼 이제 얘를 완전제곱꼴로 만들어서 구하면 되겠지. 최대값 또는 최소값 그런 거를.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2차식을 뽑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K의 범위를 찾고. 이거 되게 잘 나온다고요. 624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A점이나 B점을 A로 잡으라고. 근데 여기서는 얘가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이럴 때에는 그냥 A를 A로 잡아주시면 돼요. 소문자 A로 잡으라고. 아, 문제에서 이미 그렇게 나와 있네요. A,0으로 놓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풀게요. 여기를 A라고 잡았어요. 그럼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점의 좌표는 뭐니? B점이 아니라 여기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뭐니? 얘는 0의 방정식을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이에요. 그러면은 B점에 여기 좌표는 뭐가 되니? 6-A죠. 자, 아무튼 뭐 그건 사실 상관없긴 한데
둘레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둘레 길이, 둘레 길이. 사각형에. 야, 여기가 A잖아. A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전체 6이고, 그럼 여기 길이는 AB의 길이는 뭐가 돼? 6-2AG. 그쵸? AA 두번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6-2A가 밑변의 길이인데, 윗변의 길이도 6-2A니까, BC의 길이도. 그래서 두배 해주시면 되고. 더하기. 높이. 근데 높이는 항상 어디서 구해? 요 높이는? 함수값에서 구한다고요. A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가 바로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데, 몇 개? 왼쪽, 오른쪽 두 개. 끝! 둘레길이 찾았다. 그러니까 이 차식을 찾았으니까 완전제곱꼴로 바꾸셔야 돼요. 마이너스 12. 끝났니? 수민아, 뭐 해야 돼? 그렇죠. A의 범위예요. A는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도 꼭지점 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넘어가면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문자 A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뭐 넘어가면 직사각형이 안 되죠. 넘어가면 직사각형 안 만들어지잖아. 직사각형 만들려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A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지. 그래, 뭐 이렇게 하려면 할수 있겠다. 그래. 0부터 6까지로 써도 될것 같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25번. 이거 많이 봤던 거 아니냐? 유림이는 이거 처음 볼걸? 이 도형? 유림아! 이 도형 어디서 나왔어? 꽤 비슷하게 생긴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너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을 거야. 수학자가 없잖아. 농사 짓고 있어야지. 어? 오히려 좋아? 농사 짓고 맨날 너 지금 풀 뽑고 있고 막김 맨다 그러지? 너 그리고 막 이런 아이고 이러면서 맨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왕이 되면 아래 되잖아. 너가 왕이라고? 왕이 되면 다른 사람 시켜야 되잖아요. 이집트 이런 거, 파라오 이런 거 해야겠다는 거. 어, 그래. 어디, 무슨 주제에, 지금. 왕이 되면요, 선생님도 제발 시켜줄게요. 수학하는 사람 다 죽인다며.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먼저 죽여 선생님도 그럴 일 없잖아요. 니네들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정말 거의 원시시대야, 수학이 없으면. 원시시대야. 심지어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농경사회였잖아. 그치? 근데 피타고라스마저 없애버리면 뭐 완전 원시시 되지 뭐. 진짜 마법이 존재하는 우리가 뭐 그리니까 좀 이런 거 고등학생이 이런 거안 하잖아. 아 진짜 왜 나는 왜 모글이야? 호그와트 거기에서도 걔네들도 기차를 타고 다 하지. 다 수학이 들어가 있어요. 걔네는 과목에 수학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기차를 타는 이유가 걔네가 아직 1학년 그 나이가 어린 그 저학년들은 그 아플릿 타면 돼요. 진짜 아플릿 뭐라고 쟤? 뭐라고 했어? 순간이동 하면 돼요. 아 순간이동 하는 거못 배워서 걔네들 그 이수 학교 이수가 된다고 지금. 맞아요. 그래. OW에 잘 보면 되는데. 내가 이래서 문과가 싫어. 비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나는 문과생들을 보면 비현실주의자들 같아. 이과생들이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잖아. 아니 현실 재미없어 죽겠는데 뭐 현실 재미없어. 아, 내가 문과를 주둥이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아유. 문과를 주둥이로 어떻게 이겨 내가. 말싸움을 괜히 시작하고 있어. 보자. ABC는 근데 이게 좀 뭐 아무튼 이등변 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 AB, BC, C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때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정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 야 그럼 A 뭐야 뭐 B, C 이렇게 두면은 AB가 같을 수도 있고 AC가 같을 수도 있고 BC가 같을 수도 있고 그치? 이등변이니까 뭘 구하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대로 아이씨 이등변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고 범위를 구한다 그랬어요? 뭐야? 직각삼각형 아니잖아 이등변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고 범위를 구한다? 문제 이상한데 이거? 나 딴 반에서 풀어줬는데 이거? 내 멋대로 풀었긴 했지만 X X 그 다음 여기 뭐라고 잡아야 돼? 어? 아, 둘레 길이가 10이구나. 10-2x군요. 자, 그럼 세 정사각형의 넓이 합은? 됐죠? 근데,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x의 범위는? 0 이상. 또 그렇죠 5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 삼각형의 성립조건 만약에 이게 1, 1, 8 그러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잖아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아 그렇구나 그냥... 너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그래서 4는 아, 4x 10보다 크죠 그래서 x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각형이 아니 삼각형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이제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셔서 푸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만 인대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대표 유형을 하는데 만약에 과제를 하다 모르는 게 있잖아 하누라 그러면 목일반거나 화토반거의 마플 시너지가 있어 내 거 거기 들어가면 거기 보면은 특히나 화토반은 뭐 장난 아니게 질문이거든? 나 화토반 수업 질문 받는다는 여기까지 질문 꽉 차거든? 어, 하루에 내가 풀어야 되는 질문 받아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대략 30문제 막 그래. 그니까 그거 보면은 거기에 대부분이 있어. 대부분이 있으니까 터프는 거의 무조건 있고, 노말 중에서도 질문 있고, 심지어 대표 유형 질문하는 애도 있어. 왜 대표 유형 질문하니? 영상 안 봤어? 네, 안 봤어요. 그래.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4차 방정식,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인수분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개념 치면서 할 때는 유리미를 좀 중점적으로 할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방정식을 예전에 배웠었어요. 뭐 이러한 2차 방정식 풀 거야. 어떻게 해? 인수분해를 하죠. 인수분해를 왜 해?
우리가 이 형태에서는 해, 즉 뭐야? 집어넣어서 능령, 등호가 성립하는 X값을 찾기가 어려운 형태야. 그래서 식을 변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식을 변형해서, 인수분해는 변형이야. 변형을 해서 눈에 보이게끔 형태를 바꿔주는 거야. 인수분해라는 것은. 인수분해는 뭐다? 식변형이다. 식을 변형하는 거다. 그럼 이제 눈에 보이거든. 뭐가 보여? 집어넣으면 0이 되는 x가 보이거든. 그래서 집어넣으면 0이 되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해가 찾아지는 거야.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마찬가지예요. 뭐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야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2. 곱셈 공식 쓰시면 되는 거죠. 저거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여기는 복소수 범위에선 인수분해가 되죠. 복소수 범위에선 인수분해가 더 돼요. 근해 공식을 써서. 그러나 유리수 범위에선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x는 2가 실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3개입니다. 4차 방정식 무조건 4개예요. 그러나 그 3개 중에서도 실근과 허근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암산으로 하시는 거죠. 암산으로 판별식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이 나와서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 누구? 2, 허근 2개 이렇게 갖는다는 거고, 그래서 기억 맞죠?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는 3개. 맞습니다.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이다. 허근 어디서 갖는다고? 여기서. 그래서 근의, 뭐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정답 5번. 이해 가니? 이러한 근들은 집어 넣으면은 는 0이 돼야 되거든. 마찬가지죠. A를 찾기 위하여 1을 집어 넣어서 A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을 집어 넣으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A가 6이라고 찾아졌으니까 이제 A가 6이어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한 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냥 거의 조립제법 하시라고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 나갈 거예요. 차근차근 해줄게.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돼. 1. 왜 1로 해? 왜 1로 조립제법 할까? 왜? 그렇지. 1로 하면 0 되니까. 근이니까. 근이라고 주었거든 이미. 그래서 1로 그냥 하면 돼. 만약에 2가 근이래? 그럼 2로 조립제법 하면 돼. 문제에서 주었거든. 호세 0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여긴 부호 바꾸라고 그랬죠? x-1. 여기는 그냥 쓰라고 그랬죠? x제곱 플러스 2x-6은 0. 자, 실근 허근 따지지 마시고 문제에서 나머지 두 근 여기서 나오죠? 곱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요. 근과 개수의 관계 쓴 거죠. 유림아, 새벽까지도 질문해도 되니까 변기에서 공부하다가 새벽 2시 넘어가면 안 돼요? 2시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아, 너도 질문할 때 그냥 한 문제면 내가 그냥 카톡으로 해결하고 말거든? 근데 뭐 한 모아서 한 10개 이러면은 10시에 나보고 줌 켜달라 그래. 근데 10시에 줌이 안 돼? 아니, 제가 요즘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해, 질문. 아니면 보내서 나한테 영상 찍어달라고 하면 문제 번호 남겨놓으면 나, 너 안 봤지? 그거 내가 찍어서 보내놓은 거. 저요? 어. 봤어요. 근데 저 저거 막 오답 몰아서 하는 거냐고 그랬는데. 얘 물어봐서 나 해줬거든, 수인이. 그러니까 몰아서 뭐 한 대여섯 개 막 이래. 그래서 나한테 보내놔. 그럼 내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 개인적으로 보내주든 해주니까. 아시겠죠? 공부를 하겠다는데 도움을 줘야지 내가. 어? 뭐라고? 어, 근데 막 한 30개. 막 대표 유형. 섞여 있고 막 이러면 나 진짜. 근데 특히나 꼭 질문해야 되는 건, 선생님, 유형 몇 번 모르겠어요. 이거 아예 통으로. 그럼 질문해. 그럼 대표 유형 하면서 다시 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더 자세하게. 질문하세요. 나머지도 다
금과 계수 관계 쓰는 거여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이거 문제 별표 천안 655번 되게 중요한 문제야.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잘 나와. 잘 보자. 우리가 근을 판별하는 것은 2차 방정식까지만 나와요. 판별식. 그쵸? 근데 3차 방정식도 나와. 근데 3차는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거든. 고등과정에서는 없거든. 그러면 근을 판별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꼭 돼야 돼. 자, 문제 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래. 즉 무슨 얘기야? 모두 다 실근돼야 돼.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거든. 근데 3개 모두 다 실수가 되게끔 하래. 아까 보았듯이, 아까 문제에서 보았듯이 3차 방정식은 실근도 같고 허근도 같고 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은 그렇게 못 갔잖아요. 그쵸? 실근 2개 같거나 허근 2개 같거나 그러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은 뒤섞여서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차수가 올라가면. 그래서 얘 근이 모두 실근이 되려면은 반드시 차수가 다운돼야 됩니다. 그러면 3차가 차수가 다운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인수분해가 되어야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어야 돼. 그러면은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숫자를 찾으려면 집어넣어서 0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지. 그럼 집어넣어서 0되는 숫자는 힌트 K를 보는 거라고. 여기 마이너스 K지. 여기 K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0될까? 1이야. 그래서 볼까? 1 더하기 3, 4야. 여기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K. 그래서 0 되는 거야. 다시. 아래 문제로 넘어가 볼까? 56번. 몇 차든, 3차든, 4차든. 4차는 좀 다르긴 한데.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님, 얘는 뭐 집어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A제곱 있지? 여기 A제곱 있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아마 0 나올 거야. 그게 힌트야. 문제 속에 숨어있는 힌트야. 57번 볼까? A제곱 있지? A제곱이 안 보여. 근데 A제곱 지워줘야 된다니까. 왜 지워줘야 돼? 차수가 다운돼야 된다고. 인수분해가 꼭 돼야 된다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판별할 수 없어요. 3차는요. 그럼 뭘 집어넣으면 0 나오냐면 A 집어넣으면 0 나와. 얘는. A제곱이 있잖아. 그래서 A를 집어넣어보면 A3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A3제곱 나와. 플러스 2제곱. 2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A제곱. 그래서 0 나와. A 집어넣으면 0 나온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냐고? X 말고 다른 문자가 지워져야 돼.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끔. 지워지게끔 숫자가 대입돼야 돼. 볼래? 예? 인수분해 돼야 된다고. 뭐 집어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2A 보이죠? 2A 보이죠? 그럼 뭐 집어넣으면 0 나와? 1. 힌트가 보인다고. 얘는 안 보이네요. 저건 얘 뭐 집어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그게 힌트라고. X를 없애는 거예요? 방금까지 얘기했죠. K를 없애는 거예요. X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K가 없어지도록 숫자를 찾아야 된다고.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K를 없애는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55번 봅시다. 655번. 그러니까 K의 범위 찾아야 되잖아. K가 왜 사라져? 인수분해 되잖아, 지금. 예, 1로 인수분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로 조립제법 하면 되겠죠? 1, 1, 1, 4, 4, K, K, 0.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서 X 마이너스 1, X제곱 4X 플러스 K는 0. 이미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근을, 실근을 가졌어. 근데 근이 모두 실근이 되래. 그럼 여기서 무슨 근 가지면 되겠어? 나머지 두 개를. 실근을 가지면 되겠지. 이해 안 가? 그럼 여기서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 할게요. 0보다 어때야 돼, 하늘아? 어? 그렇죠. 크거나 같다죠.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으면 중근인 실근. 따라서 판별식 해주시면 2는 4, 마이너스 K, 0 이상. 그래서 K는 4 이하가 정답이에요. 정답 끝. 3번. 됐지? 근데 그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야 되는 거야. 안 써도 돼요. 이거 짝수 판별식 안 쓰고 그냥 판별식 해도 돼요. 에이, 괜찮아. 짝수 판별식 써야 되는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쓰면은 약분을 안 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야. 연산 실수가 줄어들어. 짝수 판별식은 짝수여지 쓰는 거고 짝수가 아니면 못 쓰는 거고 여긴 짝수지. 아 그럼 기자리가 아 애기자리가 여기 1차 항의 개수가 짝수면 얘 절반 2 제곱 빼기 AC 이게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원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IC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게 좋아요. 야, 어차피 앞으로 니네 판별식 할 거 되게 많잖아. 짝수 판별식을 외워버려. 선생님, 그냥 판별식 해도 되잖아요. 아, 되긴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다릅니다. 61번. 보세요. 어떤 근을 가지라고 했어요? 근에 대한 조건이 나왔잖아요. 세 근이 한 개의 양수, 두 개의 음수가 되래.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뭘로 인수분해가 돼요?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1, x제곱, 3x, 플러스 k 플러스 3는 0. 그러면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양근을 이미 가졌거든. 얘는 어차피 1이 근으로서 있어. 근데 세 근이 한 개의 양근, 두 개의 음근이래. 그러면은 조건이 생겼어. 무슨 조건? 여기서 무슨 근을 가져야 돼? 그렇지. 두 개의 음근. 어? 근의 부호를 얘기하고 있네. 근의 부호를 얘기하면 뭐 하라고? 어, 그렇지. 합곱판이죠. 합곱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지고 합곱판 하는 거야. 됐지? 두 개의 음근이니까 합이 0보다 작아. 곱이 0보다 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거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엔 62번. 안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62번. 여기 보세요. 얘가 이번에는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요. 볼까요?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1로 됩니다. 여기서 무슨 근을 가졌어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졌어요. 근데 문제에서 1보다 작은 한 근 나왔지. 이미 가졌지 1보다 작은 한 근. 근데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2차 쪽에서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됐죠? 이건 근의 부호가 아니라 근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네. 실근의 위치. 뭐 하라고? 실근의 위치. 함판축. 함판축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근데 657번은 657번? A 가지고 조리집합 하라고 그냥. A 가지고 조리집합 하면 돼요. 저기 마이너스 A 세 개 온다. 잠깐 A 집어넣으면 0 나오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0 나오냐? A 집어넣으면 0 나오죠? A 넣으면 X에다가 A를 넣으면 0 된다고.
그럼 제가 인수분해가 어? x 마이너스 a x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돼. 근데 a라고 하는 식은 a는 실수를 했잖아. a라고 하는 실근을 이미 하나 가졌어. 근데 문제에서 뭐래?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래. 그럼 여기서 무슨 근을 가져야 될까? 허근인 경우도 있겠고. 또는 얘가 a를 중근으로 가지면 되나?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 다음 넘어갈게요. 해보세요. 64번입니다.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랍니다.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요. 그럼 4차 방정식 역시나 뭐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근 찾으려면 인수분해해야지. 그럼 4차니까 뭐 집어넣으면 0 나오나 보자. 1을 집어넣으면 0 나오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 나오네. 그래서 2차까지 떨어뜨리자. 왜? 2차까지 떨어지면 니네들 인수분해 잘하거든.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1, 6, 6,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6, 마이너스 6, 0. 인수분해가 끝났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여기가 이미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그냥 하시면 돼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러면 방정식의 근이 다 찾아졌습니다. 1, 마이너스 1, 2, 3. 가장 작은 것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가장 큰 것 베타, 3이죠. 그래서 정답은 4, 4번이 돼요. 이해가니? 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해법을 찾아나갈 생각을 해야 돼. 고등학교는 그래야 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지. 방정식을 풀라잖아요. 그럼 방정식을 풀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야죠. 다음 넘어갑니다. 67번. 생각을 해봐. 얘의 두 근에 합구하래. 그럼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A와 B를 알아야 돼. 근데 위에서 얘의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 B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 찾아요?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A, B 찾아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이건 풀진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671번.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얘는 어떤 꼴? 치환 꼴이지. 인수분해 방법 7가지 내가 예전에 다 정리해줬어요. 뭐야? 공통인수, 치환, 공식, 조립제법, 내림차순, 보기차, 상반식 7가지로 정리를 해줬었고요. 얘는 치환 꼴이죠. 그래서 내가 x제곱 마이너스 5x를 t로 치환을 해줄 거고요. 치환하면은 t에 t 플러스 13 플러스 42는 0, 전개하면 13t 플러스 42는 0, 그대로 인수분해해서 t 플러스 6, t 플러스 7는 0, 원래대로 되돌려주자 t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인수분해가 이쪽 더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했는데, 그럼 실근은 어디서 갔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실근, 실근, 얘는 허근. 판별식을 해보는 거야. 25,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 나와. 판별식이 여기 허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근의 곱은 6. 정답 3번이 됩니다.
하늘아 이해 가니? 근데 집중 안 하거니? 왜? 듣고 있는 거지? 네. 실근의 곱이잖아. 무슨 근가죠? 그러니까 2랑 3만 곱한 거야. 네개다 곱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허수니까. 자, 인수분해 할 때에는 어떤 인수분해를 선택할 건가 보셔야 되는데 무슨 식이죠? 형태를 보니까 복이차예요. 복이차 그냥 인수분해 되는 꼴이니까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얘는 안할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을 봅시다. 676번 볼게요. 정답은 4번이네. 선생님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거든. 자, 근데 아무튼 얘도 봅시다.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인수분해 합시다. 근을 한번 찾아보자고. 인수분해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합차 써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러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합차 쓸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x의 제곱은 0.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랑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얘가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무조건 4개 같잖아요. 그렇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감마 곱하기 델타. 여기서 감마 델타 2차 방정식. 감마 델타를 근으로 가지면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네 곱은 1. 정답 4번이에요. 정신 차려. 인수분해 할줄 아시죠, 이거? 다음 넘어갈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었지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잘 보세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자,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래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찾지 않아도 세 근의 합은 한 방에 그냥 찾아줘.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두 개씩의 곱은 그냥 a분의 c야. 앞에 플러스예요. 세 개의 곱은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d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자, 문제에서 찾는 게 뭔지 봅시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이에요. 곱셈공식 기억하시나요? 하늘아? 안 나? 나? 근과 계수의 관계. 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니라 곱셈공식. 시험 봐야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 뭐 나오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곱셈 공식 한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해 가지? 근데 여기가 뭐랑 같아?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서 풀 거냐? 내가 알 수가 있는 건 이거 세 개거든. 그래서 얘네 셋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변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을 외우셨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3 알파 베타 감마. 어렵니? 이 얼마예요? 유리마? 그렇죠. 하늘아, 이 얼마니? 2의 제곱. 하늘아, 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얘? 2예요. 됐죠? 그러니까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4 더하기 3. 7입니다. 7, 2, 14, 3, 2, 6, 2, 10. 어? 왜 답이 없냐? 아,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여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요? 8. 정답 5번이요.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해가? 내가 유림이 너라면 어차피 이따 저녁까지 스카이 쓸 거잖아. 풀면서 오늘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나아. 오늘. 머릿속에 있을 때. 머릿속에 이게 최대한 남아있을 때. 그래야지 시간도 줄어. 시간도 줄고 효과도 좋아. 머릿속에서 떠나가기 전에 이걸 붙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효과도 좋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니까 과제를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모르면 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면 되잖아. 나 6시까지 학원에 있는데. 아, 그래.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외고에도 학교 다니면 엄청 바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외고에도 학교 다니면은 엄청 바쁘다고.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거저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래. 니네들은 학종을 하니까 주윤아, 제 자리고. 많이 아파 머리? 많이 아파 머리? 많이 아프면 못 들여서 있어 그냥 괜찮아. 영상으로 봐 그냥.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1인데 얘의 세근의 합을 구하래. 요 방정식의 근은 누구라고요? 2알파 마이너스 7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플러스 7 나누기 2. 2분의 베타 플러스 7. 2분의 감마 플러스 7. 이해 안 가는 사람. 이거 2차 방정식 때 했던 거라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바로 넘어갔거든. 이해 가니? 이해 안 가? 너는 이해 안 가? 오케이. 잘 봐. 봐봐. fx는 현재 x-α, x-β, x-γ,
알파벳 감마가 근이래니까 까지 이해가고 그러면 F의 2x-7이라는 다항식은 X자리에 2x-7 들어갔으니까 X자리에다 그대로 대신 집어 넣어주면 2x-7-알파 2x-7-베타 2x-7-감마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이쪽 괄호가 0이 되는 X는 누구야? 2분의 알파 플러스 7이지 0이 되는 2분의 베타 플러스 7이지 2분의 감마 플러스 7이지 됐잖아 근데 내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뭐라 그랬었냐면 나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줬었어 F 알파가 0이지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려면 괄호 안이 알파가 돼야 된다고 2x-7이 알파가 되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7이거든 이렇게 설명했었어 설명 방식을 이거 이해 안 가니? 이거는 이해 가고? 그럼 이걸로 해 어? 둘 다 이해 가면 됐고 하늘이 이해 가니? 그렇죠 야 너 FT는 누구야? T-알파 T-베타 T-감마잖아 얘는 0 A 되는 그는 2분의 알파 플러스 7 얘가 0이 되는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7 얘가 0이 되는 X는 2분의 감마 플러스 7이니까 이해하셔야 돼 이거 되게 잘 나온다고 시험에 나한테 틀리기만 해봐 그냥 꼬집어 줄 테다 이거 맨날 니네들 2알파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풀어왔기만 해봐 시험지 봤는데 아주 그냥 살이 뜯어지도록 꼬집어 주겠어 어? 아 몰라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2알파 마이너스 7이래 맨날 애들 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괜히 얘기했나? 그걸로 헷갈려하나? 그럼 이제 빠르게 해봐 야 야 얘 근이 알파야 하늘아 얘 근이 알파야 만약에 F 알파가 0이야 만약에 얘 근은 누굴까? 거봐 내가 이런다니까! 아니, 2알파도 넣어요? 또 X제곱, 아니, X3제곱 저기 그냥 이렇게 하라고, 어? 그냥 이거 하라고, 그냥. 아니, 그게 알파라며. 얘 위에 거. 위에 거. 는 0의 근이 알파야. 그럼 얘의 근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야. 이해 안 가지? 그냥 외워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1이 알파이다 이렇게 해서 풀라고 그냥 다시 여기 봐 아 이거는 좀 다른데 아 없냐? 넘어가 어 뭐?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아, 알파를 9로 봤다고? 자, 다음. 개꿀, 열나 좋은 팁. 여기 잘 보세요. 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세우래 그러면 니네들 이거 원래는 생노가다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근의 합 구하고 이해 가니? 두 개씩의 곱 세 개 곱
각기 구에서 3차 방정식 플러스 세모 x 마이너스 동그라미는 0 이렇게 세워야 돼. 이거 값을 찾아야 된다고 다. 여기서 얘 근이 알파베타 감마니까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씩 세워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쌩 노가다거든. 그래서 개꿀 완전 빠른 팁을 가르쳐 줍니다. 잘 보세요. 얘가 알파가 근이면 알파를 집어넣어도 되죠. 는 0이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전체 알파 세제곱으로 수민아 전체 알파 세제곱으로 나눴어요. 전체 알파 세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만약에 1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요 3차 방정식은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지. x에다가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돼서 0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결론 이해 안 가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 근이 알파베타 감마야? 근데 뒤집어진 근을 갖잖아. 뒤집어진 근을 갖잖아. 그러면 그냥 차수 다 뒤집어줘. 3차, 2차, 1차, 상수야. 그럼 오른쪽 여기 상수항부터 3차, 2차, 1차 상수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이야.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한 방에 찾아지게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만 뒤집어진 아이들을 근으로 갖는 경우. 서술형에서 써먹으려면 이 과정을 보여줘야 돼.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여기 동그라미 세모 그 있었지? 그거대로 해줘야 돼. 서술형으로 나오면. 앞에 보세요.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어요. 그러면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거꾸로. 그치? 이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차수가 뒤집어지면 된다는 얘기야. 넘어갈게. 선생님이 2차 방정식 쪽에서 켤레근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켤레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수가 전부 다 어때요? 1, A, B, 마이너스 8. A, B가 문제에서 개수가 실수인이라고 그랬거든? A, B 실수야? 야, 개수가 전부 다 실수예요. 근데 한 근이 얘야. 개수가 실수니까 뭐가 성립해? 허수켤레근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근이면 1 플러스 루트 3i도 근이야. 까지 이해가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AB를 구해야 돼요. 다른 한 근 모르죠. 왜?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3개 갔거든? 근데 지금 두 개는 찾았어. 다른 한 근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근을 이렇게 뒀는데 무엇을 힌트로 알파를 찾을까? 개수 보니까 마이너스 8이 있네.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8이 똥파리 8이 세 근의 곱이거든. 세 근의 곱.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i 1 플러스 루트 3i 알파. 근과 개수의 관계 쓴 거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거든. 세근의 곱이. 그래서 8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거 4 나오죠? 그래서 알파는 2예요. 아우, 찾았다. 근 3개 다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세 근의 합을 구하자. 세 근의 합은 4인데 하늘아, 4는 뭐랑 같아? 근과 계수관계. 세근의 합. 세근의 합, 뭘 고개 끄덕여. 대답을 하라고. 세근의 합이 뭐냐고,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얘기하라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세근의 합.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그래서 마이너스 a죠. 근을 세 개를 다 알았잖아. 세근의 합. 4. 근 세 개 다 알았잖아. 근 세 개를 다 더한 게 세 근의 합이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야. 다음. b가 뭐냐? b. 예분의 b. 이게 바로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개씩의 곱이죠. 두 개씩 곱하세요. 두 개씩. 두 개씩. 1 마이너스 루트 3i. 1 플러스 루트 3i. 더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i.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i. 4. 마이너스 2 루트 3i, 플러스 2 루트 3i 지워지겠죠? 더하기 4. 그래서 b는 8이에요. 빨리 완성하세요. 이거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립니다. 근을 지금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알파가 세 근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세 근의 곱이거든. 셋이 곱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가 돼. 셋이 곱하면. 그래서 알파는 1이야.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세근의 합이죠. 셋이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와요. A는 1. 두 개씩의 곱이 B입니다. 두 개씩 곱하세요.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정답 3번입니다. 695번.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는 켤레근 성립.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켤레근이 성립해요. 개수가 지금 전부 다 실수거든요. AB 실수래서. 문제에서 AB 실수래요. 1, A, B, 4, 마이너스 전부 다 실수예요. 그러면은 역시나 켤레근이 성립하기 때문에 2-i도 근이 돼요. 근이 총 몇 개? 4개. 근데 지금 2개밖에 못 찾았지. 그냥 이렇게 해. 얘와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알파 뭐야? 근 4개인데 얘네 둘이 근 알파 베타 두 구성 근과 계수관계 쓰면 되잖아 이러는데 4차 방정식 근과 계수관계는 우리 배우지 않았어. 원래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하는 걸 보는 거야.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일 때는 근과 계수관계 쓰지 말자. 뭐 어떻게 하자?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먼저 세워봅시다. 2차 방정식 얘네 둘의 합 4, 얘네 둘의 곱 5. 따라서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입니다. 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얘 4차잖아. 그럼 뒤에 뭐 들어가야 돼? 2차. 얘가 지금 x의 4제곱, ax의 3제곱, b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려고 해, 지금. 여기 뭐 들어가겠니? 2차. 그렇죠. 상수항 뭐 들어갈까?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 다음, 1차는 모르겠어. 1차 모르겠어? px라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힌트가 또 뭐가 있는데, 여기서? 4x 안 써먹었잖아. 그러면 1차가 나오려면은, opx, 4x, 그래서 여기 있는 4x 나와야 돼. 그럼 p는 얼마? 0인 거죠? p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야. 0인 거야. 얘 0인 거야. 0. 자, 4차 다 찾았습니다. 전기에서 AB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전기예요. 넘어갈게요. 698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근을 세우죠. 그렇죠? 그럼 알파, 베타가 어떤 특정한 수는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허근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허근은 보통 오메가, 이거 W 모양이야. 오메가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실근 우리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두듯이 오메가는 그냥 허근을 우리가 표현할 때 오메가라는 기호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x의 세제곱은 1에 한 허근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오메가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어디에 나와? 모의고사에 나와, 이거. 잘 봐. 얘 한 허근이 오메가래. 근데 얘 근이지, 오메가가. 그러면 성질 하나 나왔네. 집어넣어.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다음. 넘겨. 인수분해 하자. 그러면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미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인데 1이라는 근이 여기 있네. 그럼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은 어디 써야 돼? 여기서의 근이 오메가인 거죠.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0 돼야 돼. 까지 이해 가니? 오메가가 근이니까 집어넣으면 0 돼야지. 다음, 뭐가 돼야 돼? 여기서의 근이, 2차 방정식 쪽에서의 근이 오메가거든? 그럼 오메가가 근인데 개수가 전부 다 실수야. 1, 1, 1, 개수가 전부 다 실수야. 유리수야. 그래서 뭐가 허용이 되냐면 켤레근이 성립돼요. 오메가가 근이면 뭐도 근이야?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 바도 근이야. 둘의 합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지요?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기역리의 디귿니를 비음 저런 곳에서의 뭔가 성질들을 찾아서 맞나 확인해 보는 거야. 다음, x의 세제곱 걔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오메가의 성질은 무엇일까? 역시나 똑같은 과정으로 살펴볼 거예요. 얘 한 허근이 오메가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넘겨서 인수분해.
됐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근이야. 그러면 허근 오메가는 여기서의 근이죠. 오메가가 여기서의 근이니까 오메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돼. 다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빠도 근이야.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빠는 됐니? 허근 오메가의 성질을 찾아본 거야. 문제 풀어보자.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거 왼쪽 거를 얘기하는 거죠. X세제곱은 1. 볼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데 1만 넘기면 되지. 맞죠? 1 넘기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맞죠? 맞죠? 얘는? 여기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넘긴 거야.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넘어가니까 됐니? 어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리을 맞아요. 다음 이식 전체를 오메가 제곱으로 아니 오메가로 나누자. 이식 전체를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야.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마찬가지겠지. 보세요. 701번. 하늘아.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허근을 갖습니다. 얘 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요. 알파와 베타는 서로 켤레 관계이긴 할 텐데 아무튼 알파가 근이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지. 근데 이 식에다가 전체에 알파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주면은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알파의 세제곱은 1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그지? 네, 봐봐. 이거 괄호를 다 풀어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나오잖아. 이게 얼마예요? 0이지요. 근데 알파 세제곱은 누구랑 같아? 1. 그 알파 네제곱은 알파 세제곱한테 알파 곱한 거거든? 알파 5제곱은 정신 차려. 알파 6제곱은 알파 7제곱은 알파 8제곱은 이해 가니?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얘도 0. 0, 0, 0. 세 개씩 짝지어서 0이 된다고. 그럼 하늘아, 누가 남니 여기서? 여기서 누가 남아? 이거 총 몇 개인데? 11개지. 그치요? 나머지, 나 마지막 두 개 남지요. 알파의 9제곱과 알파의 10제곱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알파의 9제곱은 누구야? 1.
알파의 10제곱은 알파. 그러면 얘를 괄호를 전개하면 알파는 1 플러스 알파가 남고 베타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베타 또한 1 플러스 베타가 남아요. 근데 알파와 베타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거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야. 정답 4번. 실이니? 너 실이야? 누구 거야? 수민이 거? 핸드폰 왜 꺼내놔? 실이야? 왜 대답 안 해? 실이야? 왜 대답 안 해? 하이 실이. 근데 왜 대답했지 나한테? 하여튼 아이폰은 너도 아이폰 있니? 졸려? 야 잠깐 쉬고 해. 4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8제곱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해 가니? 어디까지 집어넣으래? 6까지 집어넣으래. 5, 6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N에다가 변형을 해야 된다고. 이 값을 찾아야죠. 오메가 플러스 1은 누구랑 같아요? 이거 넘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약분되고 마이너스 1 남았지. 오메가 4제곱은 누구랑 같아요? 아까 했잖아. 오메가야? 오메가 3제곱이 지금 1이잖아.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같지요.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얘만 넘기면 되는 거네.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6제곱은 1입니다. 오메가 3제곱 1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이야.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야.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야. 어때? 얘랑 똑같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도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2분의 1이야. 어때? 3개씩 반복된다. 3개씩 반복되는 구조가 나와요. 됐죠? 더하기. 근데 총 몇 개야? 6개. 끝. 정답 마이너스 4 더하기 1. 정답 마이너스 3.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뭐다? 변형을 해줘야 된다. 변형에 대한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변형에 대한 연습이에요. 이거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변형에 대한 연습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제를 잘해야 되는데 맨날 과제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오메가가 어?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근을 한번 찾아봤어. 근의 공식으로. 근의 공식으로 한번 찾아보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오메가 오메가 바야. 얘네 둘이. 됐어? 그걸 알고 있으셨어야죠. 그래야지만 얘가 정리가 가능하거든. 맞나 확인 한번 해볼까? 여기 잘 봐봐. 여기에서 오메가는 어떤 오메가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보세요. 2를 곱하세요. 마이너스 1 넘기고 그럼 2 오메가 플러스 1 제곱하면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1은 요거 루트 3i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넘기면 4가 되고 전체 4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요. 양변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곱해주면은 좌변은
오메가 3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오메가 3제곱은 1이야. 오메가 6제곱은 1이야. 오메가 9제곱 1이야. 오메가 12제곱 1이야. 오메가 20제곱은 오메가 제곱과 같지요.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와 같지요. 왜? 오메가 9제곱이 1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를 구해야 돼요. 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뭐니? 1 넘긴 거지. 정답 마이너스 1. 2번입니다. 이렇게 변형해 나가는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지? 넘어가자. 자, 한 번 더 해 봅시다. 요거 예의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하여 이 오메가를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오메가라고 하는 근은 여기서의 근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다음 여기는 2차 방정식 쪽에서 오메가가 근인데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근.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의 곱 1. 됐죠? 근데 얘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의 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6제곱은 1이겠지. 아까 했었던 x의 3제곱은 1의 한 허근인 오메가랑은 좀 달라요. 얘는 3개씩 규칙이 아니라 6개씩 규칙성이 나와요. 얘는 아까 오메가 3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3개씩 규칙이었는데 얘는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6개씩 동일한 게 반복되는 구조야. 구조가 좀 달라. 자, 다음 여기 보세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기억.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1 맞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 맞죠? 다음 1 넘기면 디귿 맞죠? 그러면 오메가 바는 틀렸죠?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미음 확인하기 위하여 여기 잘 보세요. 오메가 제곱은 넘기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오메가 바만 남기고 오메가 넘기자. 오메가 바는 1 마이너스 오메가야. 어때? 달라. 마이너스 붙이면 같아. 미음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있잖아 이게. 왜 이렇게 졸릴까? 비읍 비읍 비읍. 비읍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어? 얘를 전체 오메가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전체 오메가로 나눠서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입니다. 1. 1. 그래서 2. 맞아. 미음만, 뭐야, 미음 맞았는데 아까? 리을만 틀렸어, 리을. 리을이 틀렸죠. 리을이 틀렸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다섯 개, 4번이 정답이었고요. 이러한 성질대로 다 바꿔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갈게요. 720번.
자,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공식들 기억하나요? 앞에 다항식의 연산 쪽에서 했어. 여기서 겉넓이는 식이 어떻게 돼? 겉넓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넓이 이 알파 베타, 이 베타 감마, 이 감마 알파. 이해 가니?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예요. 됐지? 모서리의 합. 알파가 4개, 그치? 베타가 4개, 감마가 4개. 다음, 요거 대각선, 가장 긴 거, 이거. 가장 긴 대각선, 저거는 어떻게 되지? L. 은, 루트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라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문제 봅시다. 대각선 L의 길이를 찾으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거 찾아야 되는 거지. 곱셈 공식.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쵸? 찾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러니까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하늘아! 얘 얼마야? 얘. 눈치 보지 마. 5의 제곱 25. 이거. 그렇죠. 8. 그래서 25 빼기 16. 정답은 루트 9니까 3이 정답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실 테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723번.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길 바란다. 연립이에요. 연립이에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중학교 때는 총 세 가지를 배워요. 가감법, 등치법, 대입법이라고 해서 총 세 가지를 배워요. 근데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대입이야. 대입법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냥 대입법 하면 돼. 대입하면 된다고. 자,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그 식을 y에다 대입하면 된다고. 하나의 식을 다른 식에다가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의 제곱은 5. 정리하시면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5 넘어왔다.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은 x의 제곱 3x 플러스 2는 0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인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해는 이렇게 써줍니다. x, y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 갔죠?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두 쌍이 나와요. 왜 두 쌍이 나오니? 갔다가 대입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러면 x가 근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지? 그러니까 걔랑 짝짝꿍이 되는 y가 두 개 나와서 두 쌍의 해가 나온다야. 거기까지 이해 가니? 넘어가자.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야? 5. 정답 5번이죠. 727번이요. 해가 몇 쌍 나온다고 1차, 2차 연립방정식? 두 쌍이 나온다고.
그런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니? 그렇지, 중근이지. 왜 중근이야? 내가 얘를 정리해서 y는 k-2x를 갖다가 y에다 집어 넣어줄 거거든. 그러면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는 3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면 걔랑 짝짝꿍이 되는 y도 두 개가 나오고, 따라서 두 쌍의 해가 나온다고. 근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래. 그럼 얘가 근을 몇개 가지면 되겠어? 하나. 됐어? 얘가 근을 하나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인 거죠. 중근 가져야지. 짝수 판별식 마이너스 마이너 그냥 1의 제곱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그게 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찾아줘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자, 해석. K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서 실근이 하나 나와. 알겠어? 그럼 x가 하나 나오니까 집어넣는 x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y 값도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 풀 시간 안줄 거예요. 보십시오. 얘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값은? 그럼 얘 근이 알파 베타고 근 찾으면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되지. 그런데 다르게 푸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래. 대입이 불가능한 형태가 있거든. 아래 보자. 얘 대입 가능하겠니? y는 꼴로 정리돼? 안 되지. x는 꼴로 정리돼? 안 돼. 할 수는 있어. 분수식이 나와. 풀면 되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풀게요. 32번 풀게요.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대칭형 연립방정식은 뭐냐? x와 y의 문자 종류를 뒤바꾸어줘도, 그러니까 x를 y로 바꿔. y를 x로 바꿔. 어때? 식이 변함이 없어. 식이 동일한 식이야. 이런 식을 우리는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와 y의 위치를 바꿔도 식이 변함없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아직이에요. 자, x와 y의 합을 u, 그리고 x 곱하기 y를 v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식을 변형한다. 잘 봐. x 플러스 y는 4. 즉, u는 4. 얘는 뭐니?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z. 이해가죠? 얘네들을 연립하면 돼. 연립방정식 두번풀 거거든? 잘 봐봐. u가 4야. 4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13. 그래서 v는 13. 그럼 결론. u가 4. v, 즉 x 곱하기 y는 13. 이걸 풀 거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푸는가? 물론 대입하면 가능해요. y는 꼴로 해서 대입해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T방정식 세우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 얘는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야. 그럼 T방정식을 세우면은 T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3은 0. 이해가니? 근데 이거는 좀 그래. 알파베타를 찾을 필요가 없거든? 자,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어. 자, t는 4,
4에서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니? 2 뿔마 4마이네? 그러니까 XY는 대칭형 연립방 정식은 왜 대칭형이라고 부르냐? 봐봐.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걔네가 바로 두 근이 되거든. 그래서 2 마이너스 3i, 2 플러스 3i.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뭐 하라고 그랬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가 x랑 y라고 그랬으니까 4의 제곱 xy. 정답 4번입니다. 사실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해준 거야. 여기 유형까지 과제로 해오세요. 유형 하나 남았지? 두 개인가? 하나인가 남았지? 세 개 남았니? 그거 냅두고 해오세요. 다음 올림포스 1단원 풀어오세요. 1단원 너 다 풀어져 있지? 어. 괜찮아요. 영상 보고 풀어와도 되니까 고난도까지 다 풀어보세요. 1단원.